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채연입니다. 13일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인허가 기간을 8개월에서 5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조기 착공을 위해서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전부지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현대차가 3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짓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105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며 높이가 569m에 달해 지금까지 국내 최고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업무 빌딩과 호텔, 공연장 등으로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업 계획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가 인구 유발에 따른 저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까지는 건축 허가와 굴토 및 구조 심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부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입니다. 건축 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 심의 2개월,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 3개월 등 최대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앞당기도록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 운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27년간 26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 4분의 1에 맞먹는 121만 5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채연이었습니다.